저에게는 군대 동기인 장도팔이 있습니다. 도팔이가 이번에 뮤지컬 미숙한 옆 동물원의 여주인공을 맡았는데요. 영화에서는 심은아가 주인공이었는데 도팔이 가면 더 청순하겠죠? 이상한 사람이었음. 어이! 깜짝이야! 어? 야, 어머, 양승찬이 왔어?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야, 이거 미술관 옆 동물, 이거 심은아 아니었어? 어, 저기 미술관 옆 동물원에 간 시저야. 내가 시저 역할이야. 야, 세상에, 나 시저가 암컷인지 나 오늘 알았다. 야, 네 이거 꼬라지를 봐. 이게 뭐야? 왜? 뭐 이쁘기만 한데. 응? 뭐야 너? 뭘 뭐야, 연예인이지.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이렇게 무슨 팬이 생기겠냐 너 이거? 야 팬이 뭐가 중요하냐? 어 우리 준수 씨가 야 이만큼 편지 써가지고 어 내 팬처럼 이렇게. 와 주봐 우리 뭐라 쓴 거야 가보자. 아이 사랑. 아이 미쳤나? 아이 가만히 있어봐. 아이 가만히 있어. 이거 어디 볼라? 내가 이거 사랑하는 도현 씨. 오늘도 하루하루 도현 씨란 생각하며 온 몸이 저려와요. 이 저림은 팔저림에 생기죠. 됐다 이 얄마. 뭐하냐 뭐해. 어 승희야, 야 그래도 너 어, 사람 됐다. 과일 바구니도 갖고 오고. 그래 좀 과일 어? 좀 먹으라고 좀. 야 승희 나 이거 어디 구석에 꼼쳐놓고 내가 몰래 먹어야겠다. 야 하지마 이거. 아. 나 좀 어야 아 미안 미안. 아 여기 찔렀잖아. 아 그러게 손을 갖다 놨어. 미안해.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어. I'm fine. 아 깜짝 놀랐잖아. 아 다친 줄 알고 장난치고 있어. 알았어 미안해. 그래 사과할게.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먹어 그냥. 아 왜 웃기잖아. 아 그래서 먹어 그냥 이런 거. 아유. 알았어 안 해. 근데 나 이따 너네 집에서 자도 돼? 네가 여자로 보여 너의 하나부터까지 다 이참에 맞지?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바뀌었다. 와. 아유, 진짜. 아, 저 쳐다보지 마요. 너무 눈부시니까. 아, 뭐야? 그만하세요. 진짜 쎄. 아, 뭐가요? 아, 왜 때려? 나 지금 보석해고 있는 중이야. 내 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아우 미친놈 아니야. 나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됐어 하지마. 아 잠깐만. 아 나 이럴 수가 없어. 나 저 대본 입에 안 붙어가지고 연습 좀 할게요. 아유 줘봐 줘봐 줘봐. 아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유 그러면 네네네. 준수 씨가 여기 있는 거 저 시저 남자친구 역할 해주시면 돼요. 어 네네 도와드릴게요. 동물원에 놀러 간 거야 시저 시저 남자친구. 야 나도 좀 시켜줘. 아 넌 나대지 마. 그럼 너 저기 짱 박혀가지고 저거 해. 음식 파는 아저씨 있지? 야 시켜도 해. 저런 걸 시켜요. 에 그게 제일 잘 맞아. 아 그래? 봐라 응. 애드립이에요. 아 너무 이뻐요. 닭꼬치 바라요. 매운맛으로 두 개 주세요. 매운맛으로 두 개 드리겠습니다. 네. 매운맛.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드립이었는데 별로였어요? 야! 닭꼬치 말고 다른 거 먹어요? 준수씨. 아 예. 어우 예. 네. 아, 뭐 그러면 그 주먹밥 주세요. 주먹밥. 아 주먹밥 알겠습니다. 주먹밥 들어가겠습니다. 이야. 아, 괜찮아요? 주먹밥이 우차 자 주먹밥입니다. 어! 주먹밥. 야! 주먹밥이야. 에이 진짜 뭐 하시는 거지 아까부터. 애들이 좀 쳐봤는데 주먹밥. 아 도현 씨, 저 기분 나빠서 못 있겠어요. 갈게요. 예, 저 이빨에 김 낀 거. 아, 진짜. 야 뭐야 너 때문에 진짜 가잖아. 아니 저 연기를 왜 이렇게 못해? 이걸 받아줬어. 아유 말라고. 진짜 짜증나. 내 입술은 어때? 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선배야? 뭐야 너는? 아니 선배면 선배답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왜 그래? 야 가만히 뭐야 있어. 인마? 아니 친구인데요. 야 너 무슨 이런 모질이 같은 사람들이랑 고연하냐? 모질이? 야 너 말 다 했어? 에? 아, 말 다 했어 왜요? 넌 맞아 볼래 인마? 하 지금 장난하나 뭐 해보자 같다는 거 뭐야? 이 자식이 자동엔! 예! 자동엔! 예! 이거 바보 아니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바보? 이 자식이 장난 좀 쳐줬더니 야 너 후회하지 말았어? 어? 워리어겐 육보이 워리어겐 육보이 요가 파이어 무슨 저런 사람들이랑 공연하냐 너는. 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선배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저 사람 진짜 무서운데 진짜. 아니 내세야 그리고 과일이나 먹고 아 나 진짜 진짜 아 진짜 어떻게 진짜 나 죽겠네.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연을 해. 내가
연기에 힘을 쓸 수가 있겠냐고. 야, 힘을 좀 주고 있는 것 같다. 이상하다 지금. 아, 이렇게 해서 연기가 나오겠냐고. 어?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아우 진짜 존나. 아유 진짜로. 야, 힘은 아... 화장실에서 줘 얘기. 야, 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됐어. 너 먹고 풀어 그냥. 너 제발 너 그냥 가. 어? 아, 너 때문에 공연 다 망치게 생겼잖아 진짜. 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정도 봐. 아, 됐어. 너나 먹어 너나. 아유 진짜. 아, 에라이 씨. 야 장도팔. 야 장도팔. 아 진짜.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진짜. 야 너 왜 이렇게 자꾸 내 얘기 안 듣는 거냐 너. 어? 계속 튕기고. 어? 자꾸 밀당하고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바나나? 내 맘을 졌다 놨다 졌다 놨다 졌다 놨다 내 맘을 졌다 놨다 졌다 놨다. 자, 다음 분이요. 도시 도시란 엉덩이 볼로 볼로 나온 배 빙글 빙글 헬리콥터 나는 야 귀여운 뱅고. 야 아니 고맙습니다. 뒷부분 노래가 지난주에 공개가 됐는데 벌써 다 따라하세요. 난 스타요. 어, 예. 나는 스타요. 우리 둘 다 스타요. 자, 첫 번째 퀴즈는 인물 퀴즈입니다. 힌트를 듣고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이분은 베트남 하면 떠오르죠? 쌀국수! 아닙니다! 쌀로국수! 아예 아닙니다! 자,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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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고 아유 싫어! 뭔 소리예요 진짜! 아 그게 뭔 소리예요! 아 진짜 요즘 인기가 아주 많잖아요! 스카이캐슬! 아예 아닙니다! 엄마 해나 언니도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뭔 소리야! 드라마 대사를 왜 해요? 아 진짜 어머 어머니 나 강주사 나 의사도 났는데 얘 스카이캐슬 안 봄 안 봄 댁을 왜 따라해요? 정답은 박항서 감독님이었습니다. 황선홍. 아니 제가 지금 박항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번 순서는 힌트 요정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죠. 자, 힌트 요정 나와주세요. 이제 뱅구 씨만 남아있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두 분은 처음 보는 사이인가요? 어, 몰라요. 몰라요. 네, 처음. 아, 그래요? 네, 네. 몰라요. 오. 이름이 뭐예요? 그쪽 이름 뭐예요? 제가 먼저 물어보 잖아요. 아, 그쪽부터 말해주세요. 그쪽부터 말하세요. 형님부터 말하세요. 아우 먼저 말하세요. 형님부터 말하세요. 아우 먼저 말하세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 잠시만요. 모르는데 어떻게 형님 아우가 나오죠? 이상하게 형님 같네. 이상하게 아우 같네. 어? 형제 같네? 뭐야 이게? 뭔 소리죠 이게? 아이 이상한 장난치고 있어. 아이 그쪽이나 장난치지 마요. 장난치고 있어요.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제가 정수기 옆에다가 비타민C 챙겼으니까 꼭 먹고 건강하셔요. 아이 잘 챙겨보시니까 걱정 마세요 형님. 아니 모르는데 비타민C를 갑자기 왜 챙겨줍니까? 이상하게 챙겨주고 싶네. 이상하게 받아먹고 싶네. 어? 형제 같네. 오늘 호흡이 잘 맞네요. 예. 자, 이번 문제는요 초성을 맞추는 초성 게임입니다. 야, 야! 자, 과연 맞출 수가 있을지.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 자, 이거는 힘들지 않을까요? 뭐해? 자, 맞춰요, 맞춰요. 이게 뭐예요? 또 해봐요. 자, 발이 발이 양세 발이 해물 발이 세도 발 레츠고 발 거우 발이 제주도에 사고 발이야. 아, 정답입니다.